꾸룽이는 평소에 저에게 잘 안 오는데 제가 누워 있으면 꼭 늦게라도 저에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아마 누우면 제가 본인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습득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꾸룽이는 어릴 때부터 제 입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정이 나면서 얼굴을 좀 물린 이후부터는 얼굴 근처에 오면 제가 꾸룽이를 자주 만져댔기 때문에 과거처럼 입에 자주 오진 않지만 아직도 제 입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일어나서 꾸룽이를 만지려고 하면 헐레벌떡 도망가는데 이렇게 누워서 만지려고 하면 제 손에 쏙 붙어버리 입니다. 이렇게 손만 보면 한번 슥 보고는 쇽하고 옵니다. 미어캣을 끌어당기는 마법을 쓰는 느낌도 들고는 합니다. 저는 엉덩이를 만져주면 꾸룽이는 콧잔등이 마루가 화내는 것처럼 변하면서 본인의 손을 깨무는데 그게 참 귀엽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루는 강지 웹툰을 보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재밌는 웹툰을 왜 여러분들만 아셨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재밌었으면 빨리 추천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31년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만지면 또 반응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를 만지면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갯모 뭐해라고 해야 하나요? 배를 만지다가 멈추면 항상 꾸룽이는 본인의 생식기를 만집니다. 그런 꾸룽이를 만지면 갑자기 만지는 걸 멈춥니다. 이렇게 멈추는 게 귀여우니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제 자식이 본인의 생식기를 만질 때 몰래 슥 뒤통수를 만지겠습니다. 본인의 생식기 그루밍을 방해해서 조금은 삐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손은 계속 좋아합니다. 이미 꾸룽이는 제 손이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 제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립니다. 뭐야 방금 잘하자. 집중 잘하자.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데 이 녀석 다시 저를 물려고 합니다. 야 방금 뭐야? 야 잘하자. 포커스. 오케이? 좀 더 혼나고 나니 더 많이 삐져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오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시간만 오래 걸릴 뿐 결국 제 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네. 오늘은 처음 보는 것들은 다 만져보고 눌러보는 꾸룽이를 위해 재미난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처음 보는 장난감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꾸룽이가 꽤나 만져대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흥분됩니다. 하지만 꾸룽이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악어구는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탈락이야. 일단 제가 원하는 그림을 보기 위해 악어 이빨을 하나만 빼고 다 눌러놓습니다. 악어가 입을 닫는 이빨 하나를 정확하게 남긴 제가 뿌듯해서 잠시 자랑도 좀 합니다. 헤헤 하나 빼고 다 눌러놨어요. 그리고 안에 꾸룽이가 환장하는 미럼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러면 꾸룽이도 안 누르고는 못 빼길 겁니다. 저의 완벽한 계획에 또 한 번 뿌듯한지 씩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이빨을 누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먹는 미럼이 맛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게 꾸룽이는 애초에 손으로 긁는 모션은 잘하지만 무언가를 누르는 모션은 저조차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장난감 말고 개가 으르렁거리고 그 으르렁거리는 개 밥그릇에 담긴 밥을 빼앗아오는 게임을 샀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이제 이 장난감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은 공간에 처박아 둡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직접 드리긴 뭐하니 영상에 태그 걸어놨으니 사주세요. 악어 장난감이 봉인되니 그제서야 관심을 조금 가집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꾸룽이에게는 새끼 때부터 좋아했던 고슴도치 인형이 짱입니다. 너 이거 없었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래? 그러게 생각 안 해봤는데 무슨 재미로 살지? 이거 버리면 안 돼. 근데 이 친구만의 텐션이 있어서 세게 흔들면 놀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합니다. 노는 것도 본인의 텐션에 맞춰줘야 하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쿠키 영상. 네가 뺏어갔어. 네가 뺏어갔어 방금.